전남 순천시에서 단일 아파트로는 전국 최초로 5개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.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이 편리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목소리를 이영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전남 순천시 생목동 B아파트에 10층 높이의 5개 승강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단일 아파트로는 전국 최초입니다. 이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극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, 유아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곳입니다. 특히 겨울철에는 급경사에 빙판길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한 전남도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전남도가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아파트 외벽에 5개 승강기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20년이 넘는 숙원이 풀렸습니다. 우리 노인들이 여기서 저 승강장에서 저기 그냥 올라가려면 한 몇 번을 쉬어야 올라가는데, 그리고 또 뭐만 사각도면 택시를 타야 돼. 예, 걸어서는 못 올라갑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택시비도 절약이 되고 이 노인들끼리 너무너무 좋습니다. 행복합니다. 코로나19로 5개 승강기 준공식을 미뤄왔던 주민들은 23일 준공식을 갖고 주민투표, 주민총회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. 아파트에 거주하는 730세대의 주민들은 5개 승강기 설치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동이 자유롭고 편해져 안전한 아파트로 탈바꿈됐다며 기뻐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이영수입니다.